자, 35번. 35번은 뭐냐면, 우리 인간 질병이 막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 이 질병의 확산이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관련이 있더라가 전체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막 독감 이런 거가 생겼어. 그래서 막 그게 막 확산이 돼.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없었겠지만 이거 원인을 살펴보니까 막 지하철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지하철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라고 생각했을 때 환기구를 만들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끔 만들자. 이런 식으로 도시가 점점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변화를 하지, 그치? 그다음에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수돗물이 막 오염이 막 되고 막 이랬을 때 많이 발병이 됐었거든. 그래서 수도를 정화를 하는 시스템을 둬서 이렇게 그좀더 도시가 깨끗한 물을 제공을 하면서 콜레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없어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도시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회복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 자,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are very closely linked to how we live and how our city operate. 자, 건강과 질병의 확산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얘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도시가 작동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The good news is that cities are incredibly resilient. 자, 좋은 소식은 that 이하입니다 라고 해서 보어 자리에 지금 대절 나온 거고, 즉 도시는 아주 굉장히 회복력이 있다. 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를 발전하면서 추구하더라. 자, many cities have experienced epidemic in the past and have not only survived but advanced. 자, 많은 도시들은 경험해왔어. 이러한 그 과거에 전염병들을 경험해왔어. 그리고 not only A버로서 B 해서 A뿐만 아니라 B도, 즉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발전하기도 했어. 자, 그러면 도시가 전염병들을 경험해와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발전해왔다. 즉, 요 not only B버로서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지? A에 있는 게 아니라 B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 뒤에 나올 내용은 도시가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를 할까? 아니면 발전해왔다라는 얘기를 할까? 발전해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advanced한 내용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도시가 어떻게 advanced했는지 한번 볼게. 자,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saw destructive outbreaks of cholera, typhoid, and influenza in Europe cities. 19세기야, 20세기 초는 경험해왔어. 보아왔어. 뭐를 보았냐면, 파괴적인 어떤 outbreaks, 발병들을 보아왔어. 어떤 발병들? 콜레라라든지, 아니면 장티푸스 열병이라든지, 아니면 독감 같은 경우들. 유럽 도시에서. Doctors such as J.S. England from England, R.V. of Germany. 자, 이러한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영국 출신의 예, 아니면 독일 출신의 예, 이러한 의사들이 봤어. 뭘 봤냐면 the connections, 연결 관계들을 봤는데, 자, 어떤 사이의 연결 관계니? 봤더니 poor living conditions, overcrowding and sanitation and disease. 해서 어떤 그 가난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복잡성 아니면 어떤 위생 이런 것들과 질병 사이의 연결 관계를 본 거야. 그랬더니 아 가난한 주거 환경이면 질병이 발생하고 복잡스러우면 질병이 확산되고 세니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위생이 불량하면 질병이 발생한다. 이런 그 연결 관계를 따져봤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recognition of this connection led to the replanning and the rebuilding of cities to stop the spread of epidemics. 자, 그래서 이 연결 관계에 대한 recognition, 그 인식이 이끌었어. 뭘 이끌었냐면 다시 계획해, 다시 건축해 도시를 이런 것들을 이끌었다.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말이야. In the mid-19th century, London's pioneering sewer system, which still serves in today, was built as a result of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clean water in stopping the spread of cholera. 자,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선구적인 그런 그 하수처리 시스템은 얘가 지금 주어지, 콤마는 보충 설명. 이런 선구적인 하수처리 시스템이 지어졌어. 뭐의 결과로? 아, 깨끗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결과로 지어졌어. 막을 때, 뭐 콜레라의 확산을 막을 때 말이야. 자, 근데 여기 콤마콤마는 이 처리 시스템이 오늘날도 지금 서브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선구적인 시스템은 물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어진 거다. 이 얘기였네. 자, 다음. 요 36번은 좀 흥미로운데, 자, 아기가 얼굴 보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진화 때문에 그런 거래. 예를 들면 아기에게 이제 내가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이 그림 하나하고 요런 그림을 하나 보여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아기가 가장 많이 오랫동안 보는 그림은 요 그림이더라.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이게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진화를 했기 때문이래. 즉 사람이 사람 모습을 보면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이런 식의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늑대, 사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본능적으로 피해야 돼. 이런 식의 그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보기를 더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 하나씩 살펴보자. Starting from birth, babies are immediately attracted to faces. 자, 탄생 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아기들은 즉시 attracted, 끌려져. 어디에 끌려지냐면 얼굴 모습에 끌려지더라. Scientists were able to show this by having babies look at two simple images. One that looks more likely a face than the other. 과학자들은 보여줄 수 있었다. 그 앞문장을, 즉 얼굴에 더 끌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대.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서 have는 사역동사로 쓰여서 사역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 또는 뭐뭐 하게 만들다 시키다 이런 의미잖아. 아이들이 보도록 시키면서 말이야. 뭐를? 간단한 두 이미지를. 근데 여기서 콤마 나오고 이제 보충 설명. 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야? 얼굴처럼 보이는,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잖아. 그래서 좀 더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 뭐보다? 다른 하나보다 말이야. By measuring where the babies looked, scientists found that the babies looked at the face-like image more than they looked at the non-face image. 자, by ing, 측정함으로써 뭐를 측정했냐면 어디를 아기가 보았는지를 측정하라는 거지, 그치?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간접 의문문이 명사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나왔어. 요 measure 측정하다 무엇을, 이거 목적어 자리에 어디를 보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발견했는데 대이하를, 즉 아기들이 봤더라. 얼굴처럼 생긴 이미지를 더 많이 봤더라. 뭐보다? 그 아기들이 보았던 것보다 얼굴 이미지가 아닌
그런 걸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이 보았더라. 자, even though babies have poor sight, eyesight, they prefer to look at faces. Even though 하면 비록 뭐뭐이지만, 즉 아기들이 poor eyesight 하면 이제 시력이 poor 한 거야. 즉 안 좋은 거. 비록 시력이 안 좋지만 그들은 얼굴을 보는 걸 더 prefer, 좋아하더라. But why? 그러나 왜 그런가? 왜 얼굴 보는 걸 더 좋아할까? One reason babies might like faces is because of something called evolution. 자, 한 가지 이유는, 즉 아기들이 얼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러한 한 가지 이유는 is, 여기서 is가 쓰인 건 the reason이 주어기 때문에 여기 faces are가 주어가 아니라, 그래서 are가 아니라 is가 쓰여야 돼. 즉 한 가지 이유는 because of, 뭐 때문이더라? 진화라고 불리워지는 어떠한 그 something 때문이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because of가 쓰여야 해. 얘는 because of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왔지, 그치? 여기서 이 called는 동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형용사지. 그래서 진화라고 불리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because of 쓰이는 것도 별표 쳐놓고 because 쓰이면 안 된다. 자, evolution involves changes to the structures of an organism such as the brain that occur over many generations. 진화라는 건 말이야, 변화를 포함할. 근데 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냐면, 포함하냐면 이 생명체 유기체, 예를 들면 뇌 같은 이런 유기체의 구조적인 것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기도 해. 근데 이러한 변화가 요태시 이 변화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관계대명사야. 자, 여러 generation, 여러 세대를 거쳐서 발생하는 그러한 변화들을 포함하더라. 진화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 변화가,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가 help the organisms to survive, making them alert to enemies. 이 지금 진화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변화가, 이 진화가 돕더라. 유기체가, 즉 지금 여기서 유기체는 우리 생명체 아기가 되겠지, 그치? 생존하도록 돕는데. 자, 컴마가 나오고 보충설명. 얘도 지금 사역동사가 쓰여서 아이들이 적들에게 경계하도록 하게 하면서 말이야. 자, by being able to recognize faces from afar, afar or in the dark.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즉, 얼굴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멀리서부터 또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게 진화가 되면서, 자, humans were able to know someone was coming and protect themselves from possible danger. 자, 인간은 알 수 있었다. 아, 누군가가 오고 있구나.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었다? 아, 보호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들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말이야. 자, 다음이 아니라 여기까지 두 문장 또 했네. 금방 갔다, 후딱. 자, 고생했다.